얘들아, 오늘 선생님 앞에서서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대신 수업에 들어오신대. 아, 진짜? 그 선생님 소문에 매일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 선생님 오신다. 어. 반갑다. 모두 가방에 있는 걸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두도록. 학생이 학교에 이런 닌텐도를 가져와도 돼? 에이, 선생님, 쉬는 시간에만 잠깐 하는 건데요. 에이, 헤이, 이건 압수야. 학생이 말이야, 학교에 이 스위치나 들고 다니고. 나 때는 말이야, 책 들고 다녔어. 뭐 이것도 부모님한테 졸라가지고 산 거겠지, 어? 이건 압수야! 왜? 이건 뭐야? 아, 이거는 로맨스 소설을 모티브로 한 만화책인데요. 진짜 재밌음.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트럭에 치여서 이 세계를 환생하는데. 학생이 이렇게 만화책 들고 다녔는데? 아, 안 돼요. 그 한정판이란 말이야. 한정판인데. 안 돼. 한정판이라면 더더욱 무조건 압수. 아유, 저리 막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자습하고 있도록. 내 닌텐도 진짜 쉬는 시간에 게임 한바탕 재줘야 하는데. 그래도 학교 끝나면 돌려주시겠지. 아, 그거 진짜 한정판이라 비싼 거란 말이야. 너희 그 소문까진 못 들었구나. 소지품 검사로 가져간 물건은 절대 안 돌려준대. 뭐? 닌텐도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안 돌려준다고? 그거 완전 도둑이잖아. 아이, 안 돼. 나 진짜 아직 뒷부분 못 읽었다고. 그냥 우리가 해줘야지. 굿 아이디어. 퇴근하시면 교무실에서 꺼내오면 그만이지롱. 그것도 못 들었구나. 그 선생님은 뺏은 물건을 집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린 어떻게 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선생님 집에 몰래 침입해야지. 여기가 선생님 집이로군. 진짜로 우리 물건을 집에 가져가시더니. 어? 어? 저기 창문이 열려 있어. 저기로 몰래 들어가면 되겠다. 좋아. 아이, 리아야, 똥꾸렁 나나. 빨리 가. 네. 빨리 가. 여기 선생님 방인가 봐. 쉿, 서건서건 말해.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내 만화책이 어디 있을 거야. 어, 좋아. 여기 뭔가 있다. 뭔데? 여기에 여자 속옷이 있는데. 그게 여기 왜 있지? 선생님 결혼했으니까 와이프 거겠지. 여기도 뭔가 있어. 뭔데? 19금 책이야. 이호, 찰럭이다 책. 잠깐만 볼까? 좋아. 조금만 볼까? 숨어. 분명 뭔가 서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분명 이쪽에서. 여보세요. 네, 그럼요. 내일 뵙죠.
내일 9시 없다세요. 상태는 S+랍니다. 예, 그러시죠. 걸릴 뻔했어. 만만치 않아. 조금 더 신중히 움직이자고. 좋아. 클리어. Let's go. Inside Korea. Inside Korea. Be fine. 들어와. 어? 어? 선생님한테 딸이 있었나 본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비밀이 많은 쌤이잖아. 절대 자기 얘기 안 하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당연히 딸이 있었던 건 아무도 몰랐을걸. 오. 어? 야! 잠깐만! 또 발소리가 들려! 어디다 숨지? 옷장 안에 숨자! 숨자! 피곤해, 비즈니스. 피곤해. 야, 이거 범죄 아니야? 이쁘게 생겼네. 야, 변태야! 어? 아야, 방구끼면 어떡해, 이 멍청아! 누구야? 저기, 우리 나갈 건데 너 놀라지 마. 일단 컴다운 해줄 수 있을까? 진정. 아, 우리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몰래 지켜본 건 미안하고. 그래, 맞아. 선생님이 너희 아빠지? 쌤이 우리 물건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집까지 찾아온 거라고. 맞아, 닌텐도는 비싼 건데 돌려주지도 않아. 너네 아빠 도둑이야. 지금 이 녀석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집에 몰래 들어온 건 죄송하지만 닌텐도로 돌려받아야겠어요! 맞아요. 마다책 뒷부분도 궁금하다고요. 그것들은 모두 소지품 검사에서 나온 거고 학교에 가져오면 안 되는 물건이니 내가 모두 갖는 게 맞는데. 이미 모두 뺏었고 그건 다 우리 딸 줄 거니까 무단 침입으로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집에서 나가주는 게 좋을 거다. 아빠, 돌려주세요. 전 다른 아이들의 물건은 필요가 없어요. 아이, 왜 내려왔어? 방에 있지. 몸도 아픈데. 꼭 돌려주세요. 알았어.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으렴. 알겠다. 모두 돌려주지. 왜? 물건 뺏긴 건 저인데 왜 쌤이 울어요? 넌 왜 울어? 무슨 자연이 있으시니까 우시겠지. 딱 봐도 모르겠어. 여자애가 이쁜데 아파 보였잖아. 우리 딸은 불치병에 걸렸단다. 곧 죽어. 아니? 그래서 우리 딸이 죽기 전에 이 세상 애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다 보여주고 싶었단다. 나는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너희 물건을 딸애한테 주고 그랬어. 정말 미안하다. 물건을 돌려줄게. 예, 가져가려. 다시 이러지 마세요. 다시 이러지 않을 테니 소문 내지 않아주고 신고도 안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맞아요.
딸 아이분과 좋은 추억 쌓으세요. 이거 내 닌텐도 마땅. 그죠? 내 만화책도 그대로한 가장. 너무 슬퍼. 선생님한테 이런 슬픈 사연이 있을 줄이야. 진짜 그래도 다시는 안 그러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꼭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이거 읽어야지. 아빠는 티나발 피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어이, 정말 미안하다 딸아. 나도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죠? 닌텐도 중금은 20만원에 저 만화책은 한정판이라 100만원을 쓸 거라고요. 그렇게 비싸서 아유 정말 미안하다. 당근마켓에서 팔기 너무 좋은 물건들이었는데 애들한테 걸려서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너가 불지병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니까 애들이 다 속아 넘어가더라고. 앞으로도 그냥 하던 대로 소지품 검사하고 물건 빼서 오면 되겠지. 그건 잘했네요. 다음부턴 걸리지 말게 신중히 움직이자고요. 그래, 딸. 끝.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마르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